안녕하세요, 키입니다. 오늘은 토론토에서 새로 오픈한 하이엔드급 오마카세 스시 6인을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 토론토에는 오마카세가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토론토에 오마카세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오마카세는 작년에 미슐랭 2스타를 받은 마사키 사이토가 하는 데가 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스시 마사키 사이토고,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슐랭 2스타를 받기 전부터 인당 50만원 플러스 세금 플러스 팁이라는 어마무시한 가격이지만 그래도 예약이 절대 안 되는 유명한 곳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 가볼 오마카세는 50만원 가격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가격이 있는 27만 5천원 플러스 세금 플러스 팁입니다. 토론토에는 세금이 13%가 붙기 때문에 음료 가격까지 생각을 하면 40만원은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스시 6인에 도착하였어요. 스시 6인 헤드 셰프는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에서 카운터를 담당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위치는 토론토 파이낸스 디스트릭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일본인 셰프님 앞에 앉으면 27만 5천원이지만 다른 셰프분들 앞에서 드시면 98,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에 14가지 코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좌석이 98,000원 오마카세예요. 오늘 저랑 제 친구가 먹는 오마카세는 8명이 최대인 프라이빗한 룸에서 먹게 될 예정이에요. 토론토에서는 일본분이 직접 요리하는 일본 전통 스시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분이 셰프를 한다는 거에 기대가 되네요. 메뉴를 보고 있는데 서버분이 셰프분에 대한 소개를 한다 해서 잠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Before we begin,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about our head chef, Igarashi-san, for a little bit. So he has more than 15 years of experience in sushi and kaiseki cuisine back in Tokyo and Yokohama, and 9 years internationally at a Michelin-starred restaurant before coming into Toronto. Wow. Today he has prepared us 17 courses to showcase his training and global influence. I hope you enjoy tonight. Thank you. Thank you. 헤드 셰프님이 오늘 먹을 생선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싱싱해 보여서 군침이 도네요. 토마토 젤리는 깔끔하고 아주 건강한 맛이었어요. 헤드 셰프님이 다음날 코스로 쓸 생선을 손질을 하시는데 예사롭지가 않네요. 참고로 오마카세에 나오는 코스는 셰프스 초이스로 매번 바뀔 수가 있어서 저희도 도착해서야 뭐가 나올지 알았어요. 신선한 트러플을 가르시고 금가루까지 뿌리는 모습에 무슨 음식이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헤드 셰프님이 오늘 서빙할 나머지 생선들도 보여주셨는데 퀄리티가 좋아 보이네요. 일본 셰프님이 직접 하신다는 게 꽤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일본 분이시고 미슐랭 스타를 받은 곳에서 일하셨다는 걸 미리 들으니 칼널님이 뭔가 더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네요. 앞에서 직접 요리를 준비해서 곧바로 주는 포인트가 오마카세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앞에서 국물 같은 걸 그릇에 담으시는데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셰프님이 오늘 사용할 성게를 보여주셨는데 역시 너무 신선해 보였어요. 셰프님도 성게를 보시고 스고이 라고 좋은 퀄리티인 걸 인정하시더라고요. 오늘 사용할 전복도 보여주셨어요. 저는 전복을 막 좋아하지는 않아서 딱히 큰 감흥은 없었어요. 전복 요리가 나왔는데 서버분께서 한 개는 내장 소스를 찍어 먹어보고 다른 한 개는 그냥 먹어보라고 추천하시더라고요.
소스도 나름 맛있고 전복도 신선해서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사용할 와사비를 앞에서 가르치는 퍼포먼스도 있었어요. 조금 재밌었던 건 제가 영상을 다 찍고 셀폰을 내려놓으니까 그만 하시더라고요. 셰프님이 아까 보여주신 성기를 사용해서 뭘 만드시고 계시는데 셰프님 시그니처 음식이라고 해서 기대가 되네요. 캐비어까지 올라가는 음식이 무엇일까 해서 메뉴를 찾아봤는데 운이 고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성기랑 캐비어를 얹은 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제 스시가 나올 때가 됐나봐요. 접시 생강 대부키를 세팅해 주셨어요. 샤리는 간이 너무 세지 않아 좋았고 안에 와사비를 적당히 넣어 만들어 주셔서 너무 만족했어요. 토치로 생선을 구울 때 한쪽 면이 말아 올라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래도 토치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퍼포먼스용으로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아카미가 다음으로 나왔는데 기름기도 적고 정말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하나도 비리지 않고 너무 부드러워서 입에 넣자마자 녹아서 너무 맛있고 즐겁게 먹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카미가 제일 맛있었어요. 추토로도 제 기억에 너무 남는 스시였어요. 육질이 엄청 부드럽고 고소함과 담백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맛이었어요. 참고로 샤리를 덜 원하시거나 많이 원하시면 셰프님한테 부탁하시면 원하신 대로 해주신답니다. 이번에 나올 스시는 노도구로 사이쿄지케입니다. 앞에서 굽는 냄새와 수창이 더 입맛을 살아나게 했어요. 일본에서 직접 가져온 스시라고 하는데 용케 어디서 구해온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방금 슈트로 구운 생선을 셰프님은 뜨겁지도 않은 듯 편하게 스시를 만드시네요. 여기서 역시 미슐랭에서 일하신 분은 내공이 틀리다는 걸 느꼈어요. 셰프님한테 직접 안 뜨겁냐고 물어보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번 스시 만들 땐 손놀림이 더 빠른 걸 볼 수 있어서 역시 뜨겁긴 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나기가 다음으로 나왔는데 역시 장어는 어디가나 맛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전 장어초밥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이곳 장어초밥은 소스가 강하지 않아서 살짝 단맛과 담백한 생선 맛이 너무 잘 어울려서 맛있었어요. 소스가 연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린내도 전혀 안 나서 더욱 좋았어요.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빼곤 완벽한 장어초밥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오마카세처럼 앵콜이 없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더 시키고 싶으면 돈을 내고 시킬 수는 있었지만 가격을 보고 메뉴판을 내려놨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셰프님이 사시미 손질을 할 때였는데요. 스시를 자르시기 전에 마지막에 90도로 수평으로 힘을 주어서 칼질을 하시는 게 인상적이어서 여쭈어 봤더니 간장을 바르기 좋은 모양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르신다 하네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마고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던 타마고가 아니라 새우랑 다른 레시피가 들어간 차가운 계란찜 같은 스시 맛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코스를 다 먹어봤는데요. 당연히 제로 퀄리티는 275,000원짜리가 더 좋았지만
코스 요리는 3개 차이이고 퀄리티도 98,000원짜리도 너무 좋아서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98,000원짜리 오마카세가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 대신에 98,000원짜리 코스 요리는 1시간용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토론토에 새로 오픈한 오마카세 레스토랑 리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